올 여름 역시 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자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건강투데이, 오늘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해 박종훈 기자가 전합니다. 여름에 발병하는 온열 질환은 증상과 예방법,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온에 장시간 노출된 사람이 쓰러지거나 의식 이상을 보이는 경우 열사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환자를 서늘하고 그늘진 곳으로 옮겨주고 물로 닦아주어 체온을 떨어뜨린 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계절이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 빈도도 높습니다. 복통과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식중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식중독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을 자주 씻고 도마 씻기는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물은 끓여서 해산물은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발생되는 냉방병도 여름철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는데 실내와 외부 온도 차이를 5도 정도로 조절하고 에어컨 필터를 청결히 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